함께 만드는 언론 내일 여러분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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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내일 여러분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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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한보 시즌 3 1월 1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요즘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좀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었다고 한다면 1월 들어서 정말 겨울을 실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뭐 날씨만 추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반도 정세도 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마음은 따뜻하게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마음이 따뜻한 사람 우리 권인비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이제 계절학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네. 예, 이제 계절학기 끝나면 이제 놀궁리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뭐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이틀 후에 네. 북한이 핵실험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은비 씨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네, 네, 저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이게 진짜 수소폭탄이 맞나? 그게 네. 정말 궁금했어요. 네, 일단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고 미국 정부나 이제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전문가들도 저건 뻥이다. 뻥 아니면 실패한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지진파가 감지가 되고 그게 리터 규모 한 5.0 안팎 정도 나왔으니까 그걸 뭐 TNT로 환산해 보면 한 뭐 10킬로톤 안팎. 그러니까 수소폭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규모가 낮다. 그런 어떤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네. 저 수소폭탄이 아니거나 아니면 수소폭탄을 실험했다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정은 그 노동당 제1비서가 애초부터 수소폭탄 실험을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금 김정은한테 필요한 거는 수소폭탄 실험 그 자체보다는 수소폭탄을 한번 터뜨려 봤다라고 하는 프로파간다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이제 수소폭탄을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터뜨리게 되면 수소폭탄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폭발의 끝이 없거든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한 폭발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다른 나라들의 수소폭탄 그 실험 사례를 보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 규모가 크고 네. 그건 대체로 이제 그 1메가톤, 그러니까 1000킬로톤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풍계리라고 하는 그 좁은 지하 핵실험장에서 네. 과연 그 정도의 폭발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뭐 그 외부로 이제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특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이
러시아와 중국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김정은이 의도한 것은 수소폭탄 자체를 터뜨리는 것보다는 그 상징, 네. 프로파간다가 필요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뻥이다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뭐가 있냐면 네. 아마도 이번에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인 강화형 네. 혹은 증폭형 그 원자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증폭형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 안에 네. 거기에 이제 뭐 이중수소나 삼중수소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원소를 집어넣어서 이 원자탄의 그 폭발력을 갖다가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폭탄인데 아마도 뭐 그걸 실험한 게 아닌가 그런 좀 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네. 북한이 이렇게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이제 항상 뭐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로켓을 쏘거나 이럴 때마다 이게 대내용이냐 네. 대외용이냐 뭐 이런 어떤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내용이다 대외용이다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외적인 억제력 확보를 통한 대내적인 경제 발전 논리의 근거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외적인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북한이 늘상 얘기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는 네. 대미 군사적 억제력이 기본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이 또 실험하고 나서 정부 성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그 담겨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라는 네. 표현이 담겨 있잖아요. 네. 예,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중국.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어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북한이 의존하게 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좀 예속되는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도 중국에 종속될 위험이 이제 커지니까 네. 핵무기라는 걸 가짐으로써 중국에 대한 어떤 자주성을 갖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또 이제 의사도 내포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 대미 억제력뿐만 아니라 이 소련에 대한 중국의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논리와 굉장히 흡사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흡수통일을 좀 시도하는 이런 어떤 네.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럼 북한에서 표현하는 것은 제도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저지하기 위한 이런 성격이 짙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한테 그 필요한 거는 이제 이른바 북한식의 양탄일성 그 원자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로 적용될 수 있는 인공위성 네. 이 양탄 일성을 갖게 됨으로써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이제 경제 발전 또 자기들이 얘기하는 인민생활 향상에 이제 매진하자 네. 이런 어떤 의도가 이번에 그 핵실험에 담긴 핵심적인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대내 대외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궁금한 게 반면에 한국에서는 왜 이런 핵실험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뭐 국방부나 국정원 얘기는 뭐 은밀하게 해서 몰랐다. 네. 은밀하게 해서 몰랐다. 과거에는 북한이 뭐 좀 대놓고 뭐 그거에 대해서 시위하듯이 뭐 그 네. 이제 그 지하 터널 공사 장면도 대놓고 이제 보여주고 뭐 이제 핵실험하려면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이제 사전 징후가 과거에는 포착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뭐 은밀히 하는 바람에 몰랐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이제 국방부가 은밀히 이제 좀 국내 정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대북 정보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친 네.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나 국정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만 모른 게 아니다. 미국도 몰랐다. 일본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일부 방송에서는 미국이 그걸 미리 좀 탐지하고 무인기를 이제 그 풍계리 인근 상공에 네. 투입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 정보를 일본한테는 전달했는데 한국한테는 전달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뭐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뭐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 자기들이 몰랐다 그러면은 또 미국도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고 네. 북한의 이 핵실험장을 뭐 이제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해서 이제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쳐왔는데 네. 몰랐다 그러면 또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 욕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또 그럼 왜 동맹국인 한국한테 전달 안 했냐? 그럼 또 네. 욕먹게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확인도 부인도 안 하는 NCND 예, 요걸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그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그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어떤 이제 그 정보기관들이 쭉 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네.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포착을 못하고 괜히 쓸데없이 무슨 뭐 이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뭐 이제 사전 테러 활동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정치화되는 이런 이 과정에서 이 대북 정보화가 갈수록 좀 이제 뒷걸음질치는 그런 모습 이번에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화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사실 이번 핵실험 이후에 여당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핵무장론을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성명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 녹색당 있잖아요. 녹색당? 예. 녹색당이 또 이제 이번 총선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그 지도부에서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으니까 핵에는 핵이다. 네.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러니까 녹색당에서 논평을 내기를 그러면 핵무장 주장하는 새누리당하고 북한의 노동당이 여권 연대를 해라. 예? 예. 정책 연대를 해라. 이런 좀 그 비아냥에 가까운 이제 그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싸우면서 닮아간다. 예. 북한이 얘기하는 게 똑같잖아요. 네. 핵은 핵이다. 미국의 핵기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맞서기는 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그럼 북한을 갖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똑같은 논리. 핵은 핵이다. 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그 분들이 좀 계시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이제 현실을 모르는 정말 이상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북한이 했습니다만 핵무기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핵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핵실험 대한민국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네? 핵실험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네? 옛날 같으면 뭐 바다에서 하거나 바닷속에서 하거나 아니면 어디 대기권에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60년대 중반에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에 의해서 그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제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유일한 핵실험 방식이 뭐예요? 지하 핵실험이에요. 지하 핵실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방패장 하나 만들거나 원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와 갈등이 일으키는 문제인데 예? 어디 가서 핵실험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혹시라도 뭐 어디 뭐 바닷속이나 어디 저기 대기권에 핵실험하는 순간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영원히 왕따 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의지만 갖고 또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면 몇 개월 내에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막 이제 또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굴하다. 예, 예, 그 핵무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핵분열 물질이 있어야 되죠. 핵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원자로에서 가동하고 나온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이걸 지금 못 갖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부지런히 만든다. 그 시설을 만드는 데만 해도 한 2, 3년 걸립니다. 그죠? 예. 네. 2, 3년 걸리고 그 시설을 가동해서 핵물질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는데도 한 1, 2년 걸려요. 예?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 연료 주기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예? 핵 원전을 그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럼 그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전량 해외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라는 순간 제일 먼저 취해지는 국제적인 금수 조치가 예? 한국의 우라늄 수출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어떻게 되겠어요? 원전 재료로 가는 겁니다. 예. 원전 스위치 이제 단계적으로 꺼야 되죠. 이제 그 지금 비축해두고 있는 농축 우라늄이 떨어지면 다 이제 그 이제 스위치를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전력이 없어서 핵무기를 못 만들게 되겠죠. 예. 전력 전기가 없어갖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리고 한국이 이제 그 과거에도 이제 과거의 사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부분인데 2004년도에 미국이 한국이 몰래 농축 우라늄 한 0.7g, 그 다음에 그 플루토늄 한 0.78g, 아니면 극소량. 네. 예? 그러니까 보통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게 고농축 우라늄이 25kg, 플루토늄이 8kg. 뭐 현대화된 핵무기는 그보다 좀 양이 좀 적습니다만, 그거에 비하면 극소량 아닙니까? 네. 요거를 실험용으로 추출한 걸 미국이 발각했어요. 예, 예.
그래서 한국 핵 문제가 북핵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핵 문제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제 회부가 됐고 한국이 이거에 대해서 투명성 있는 조사를 받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런 게 아니고 동맹국인 미국이 그랬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어떤 핵 문제에 관련해서 이중잣대를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을 이제 시범 케이스로 잡은 거죠. 동맹국인 한국도 뭔가 이렇게 좀 그 의심적인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엔 국물도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 잘만 설득하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눈 감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짝사랑에 불과하다. 네. 네, 짝사랑.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비확산 레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그러니까 냉철하게 보면 무궁화꽃을 그런 어떤 예, 이 핵무장을 한국에서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예, 상상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한마디로 있죠. 말하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인 예, 거네요. 예, 예, 예. 또 이번 핵실험 이후에 남한 측에서 내놓은 조치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 재개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 8.25 합의 때도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대북 방송 재개가 갖고 올 파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또 대북 확성기를 네. 들면서 네. 북한도 같이 들었잖아요. 네. 예. 제일 불쌍한 게 그 DMZ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그 남북한의 병사들 그리고 네.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고송, 예? 그 다 소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가 듣기 좋은 음악 소리도 자꾸 뭐 큰 소리 듣다 보면 그게 짜증을 유발하는 건데, 네. 양쪽에서 막 이제 확성기를 대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출력 높아갖고 이제 방송하고 있으니, 거기 있는 동물들과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또 피곤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번에 아무튼 그 확성기를 다시 틀면서 네. 정부가 얘기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리유 합의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없는 한, 예, 그게 조성되지 않는 한, 이제 그 확성기 방송을 안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 특히 뭐 자기들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한 거, 한 거는 이건 이제 뭐 비정상적인 그 사태에 네. 해당하니까 이걸 이제 튼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이 뭐 국가 간의 합의, 뭐 남북한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자 또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떡한,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어떤 양측의 합의나 조약은 기본적으로 법은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네. 예, 예, 엄격하게 해석하는 네. 어떤 그래서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때 남북한이 비정상적인 그 사태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냐, 그런 부분들을 남북한이 합의한 거냐, 네. 그런 내용은 일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합의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럼 북한이 핵실험하면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건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의 그 핵실험이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법조문에 대한 적용보다는 합의문의 적용이라기보다는 네. 남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석한 거죠. 네. 그럼 왜 그렇게 한 거냐? 아니 확성기 튼다 해서 북한이 뭐 핵실험한 거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명하겠습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핵실험 안 할 테니까 확성기 좀 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는 만무한 일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 교회에 좀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좀 판을 키우겠다. 예, 판을 키우겠다. 안 그래도 좀 박근혜 정부가 이 굴욕적인 위안부 네. 이 협상 합의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부터 이제 좀 지탄을 받고 있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런 어떤 이제 뭐 보수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어떤 좀 예,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런 어떤 정치 세력들이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게 이제 뭐 북풍이나 예, 뭐 안보 프레임이나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들고 나오는 경향들이 강한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북용이라기보다는 대남용 특히 이제 좀 이런 어떤 그 위안부 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도 좀 잠재우고 네. 이게 북한이 여기에 대해 맞서 갖고 또 이제 긴장 지수를 높여주면 이게 이제 위기 국면이 장기화되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4월 총선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갖다 이제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한번 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개선이 좀 깊숙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골치 아파지는 게 뭐냐면 그 언젠가 스위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스위치를 켠 이유가 북한의 핵실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치를 내리려면 논리적으로부터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핵실험을 안 하겠다 약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서 그걸 약속해 주기는 만무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릴 거냐. 예. 그럼 계속 앞으로 뭐 한국전쟁 이후로 60년 동안 2004년까지 이게 계속 방송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앞으로는 이제 주구장창 계속 방송을 할 거냐. 네. 아니면 뭐 적당한 시점에 이걸 내릴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좀 이렇게 그 생각이 없이 네. 좀 정치적인 어떤 논리, 정치적인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 서둘러서 그런 확성기를 틀었던 것이 잘못하면 이제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이번 핵실험 이후에 나온 조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52를 한 번 더 배치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되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와,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러시아 정부가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왜 미국이 북한하고 똑같이 노냐? 네?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뭐 미국은 이 B-52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핵폭탄의 양이 전체 그 합치면 한 30메가톤에 육박합니다. 30메가톤이면 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에 몇 배죠? 2만 배? 2만 배에 육박하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한 대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뭐 김정은이 벌벌 떠는 무기가 한 번도 나타났다. 네. 막 이제 이렇게 막 호들갑도 떨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더군다나 그런 전략 폭격기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서 노벨평화상을 선물로 받았던 오바마 행정부로 자꾸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왜 이걸 보내냐?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 역시 미국 국내용이다. 국내용 성격지하다. 그러니까 북한이 네 번 핵실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번 핵실험했는데 그 중에 세 번이 오바마 임기 동안 이루어졌어요. 네, 네 번. 그러니까 2006년에 처음 했을 때는 부시 행정부 때였고 네. 2009년, 2013년 그리고 이번. 예, 이건 이제 이 세 번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 야 뭐 니들 대북 정책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네. 뭐 알쏭달쏭한 표현을 가지고 예? 뭐 인내하면 북한이 뭔가 뭐 행동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처럼 막 얘기했는데 북한은 계속 핵실험하고 뭐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있는 거냐 그러면 뭐 이제 막 비난 여론이 막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야 우리 이거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전략 폭격기를 갖다 이제 한반도에 투입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런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어떤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게, 북한이 그런 말썽을 일으킬 때, 예? 이럴 때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막 이제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이제 팩트 중심으로, 네. 예,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비교적 그 북한이 말썽을 안 피우고 뭔가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개선된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오기 전에 가장 최근에 왔던 게 2014년 2월 달이었습니다.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왔는데, 그때는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남북한에 이제 뭔가 2013년도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고, 2014년도에 뭔가 좀 관계를 풀자라고 하면서 그 첫 단추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핵전폭기가 날라와서 이제 비행 운용을 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네. 그럼 도대체 저거 왜 저러냐?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2012년 2월 달에도 그때도 뭐 북한이 뭐 핵실험하는 게 없었어요. 네. 예? 그때는 미국의 그 대북 인권 대사인 로버트 킹의 방북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네. 북한하고. 예. 근데 방북 이틀 전인가 그 사흘 전에 미국이 또 핵전폭기를 한반도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야, 니들 전폭기 보내? 그러면 그 대북 특사 오지 마. 로버트 킹 오지 마. 그래서 로버트 킹의 방북이 무산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 네. 대화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왜 이산가족 상봉이 논의되고 있는데, 네. 전략 폭격기를 보내느냐. 왜 미국의 대북 특사의 방북이 논의되고 있는데, 왜
전복기를 보내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을 이렇게 이제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아, 미국의 본질적인 의도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거나 남북관계 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이제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또 외교적인 이익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번에 온 비 뭐 종종 왔다고 하는 그 B-52 말고도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전략 자산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그 뉴욕타임즈에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네. 그 이제 뉴욕타임즈의 기사의 첫머리가 뭐라고 시작되냐면 북한이 핵실험장에서 터널을 파고 있는 네. 작년 가을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네바다주에서 새로운 핵무기의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그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전술 핵무기가 B-6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가 있습니다. 네. 예, B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핵폭탄을 이제 이 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하는 형태로 이제 개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초정밀 유도무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초정밀 유도무기로 바꿔가지고 정말 왜 그 미국의 이제 토마호크를 포함한 이런 어떤 순항미사일, 특히 현대식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컴퓨터로 조정하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GPS를 달고 계속 날아가서 정말 그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런 네. 형태인데 거기에 핵탄두를 달겠다는 거예요. 핵탄두를 달겠다라는 거고 네. 그런 무기를 만드는 주된 이유가 북한과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 무기. 그러니까 이 전략 무기에는 크게 볼 때 세 가지가 있죠. 이번에 그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B-52, 네. B-2 이런 전략 폭격기가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 SLBM이라고 부르죠. 네. 예, 이런 어떤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ICBM이 이렇게 그 가지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무기들은 기본적으로 전략 무기예요. 전략 무기. 전략 무기라 하면 뭐냐,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대도시나 대규모 군사 시설이나 상업 시설을 타격하는 그런 형태의 무기인데 네. 근데 그 전략 무기를 한번 동원하는 순간 이건 끝장을 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네. 그런 어떤 무기는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강대국을 네. 상대로 한 이런 어떤 형태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B-52가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을 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눈에 비친 거는 저건 왜 파리 잡는데 왜 대포가 나왔느냐. 저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삼아서 자국을 겨냥한 어떤 그 전략 폭격 훈련이다라는 네. 시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이제 그 핵무기 현대화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것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런 분이 작년에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무려 1조 달러.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200조 원 정도.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네. 1200조 원을 투입해갖고 핵무기 현대화를 이루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내 그 반핵단체들은 노벨 평화상을 반납해라. 막 이런 어떤 이제 네. 그 얘기들도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말씀드렸던 그 B-61 계량형이 B-61 다시 10이에요. 모델명이 10인데, 네. 이거는 이제 오바마의 논리는 그거예요. 전략 핵무기는 너무나도 이제 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쓰는 순간 엄청난 대량 살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네. 이런 어떤 그 이제 이 정밀 유도 그 소형 핵무기는 정밀도는 높이는 대신에 파괴력, 폭발력은 낮추고, 네. 방사능 낙진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피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마트한 영리한 핵폭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첫 번째 뭐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 이제 핵무기 현대화에 착수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만들게. 우리도 만들게. 우리도 그 아주 영리한 핵폭탄 만들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네. 거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정밀도는 높고 파괴력이 낮으면 유사시에 그런 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공격자도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대신에 민간인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사용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네. 이제 피격자,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쪽에서도 유사시에 미국이 동원하는 무기가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국가들도 핵 보복에 나서려고 하는 이 준비 태세를 강화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스마트 핵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영리하지 않은 게 이처럼 그 핵 전쟁과 비핵 전쟁의 경계선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미국은 어찌됐든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해서 이제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미국이 이제 그 무기를 실전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전폭기가 아니라 그냥 전투기 뭐 F-15나 F-20이나 이런 어떤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투기에 탑재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또 한반도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 아니면 이제 모의 그 공격 훈련을 실시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잦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한국의 핵무기를 그 이제 핵무장 론전들의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한테 너희들이 북핵 못 막으면 우리가 핵을 만들겠다. 네. 미국이 노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핵을 못 갖게 하려면 못 만들게 하면 너희 핵무기라도 한국에 갖다 놔라. 예? 미국 전술력 배치론이 네. 얘기를 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계획이 이른바 스마트 핵폭탄을 한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1,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1,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기들을 만들면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겠어요? 한국이겠죠. 네. 예. 그럼 그런 무기들이 배치되거나 아니면 그런 무기를 갖고 훈련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굉장히 뭐 그 상황 자체가 악화되고 굉장히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이중잣대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식의 어떤 이중잣대가 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구촌의 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네. 예. 그래서 저희 뭐 성명 하나 내서 오바마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가 이런 성명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 말고 그러면은 일본은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뭐 일본은 뭐 호재를 만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있죠. 절대로 뭐 그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용인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 한국과의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 타결의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국민에서 그 북한 풍기에서 뭔가 하나 팡 터지니까 네. 이 위안부 문제는 확 덮여지고, 예, 이제 한미일. 또 혹은 한일 간의 이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호재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자신들의 뭐 집단적 자위권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자신들의 어떤 그 공격 능력.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그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대지 혹은 지대지, 공대지, 그러니까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아직까지 그 갖고 있지 않은데, 네. 근데 이게 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그 자위권의 범위에는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먼저 공격하는 것도 포함된다. 보복은 물론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일본 내의 재무장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베가 뭐 예전에 이제 아베 신조가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이제 일본 주로 납치자 문제. 네. 예, 자기가 총리가 되면 납치자 문제 일거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라쳐 가지고 보이스피싱 해 가지고 총리가 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2기 아베 내각 출범한 이후에는 주로 이제 북한 위협을 근거로 삼아서 집단적 자위권이다, 뭐 네.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이런 어떤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답답한 노릇이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번 북한 실험에 대해서 중국은 초반에는 굉장히 강경한 비판을 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종의 좀 이중 함정에 빠져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거죠. 예, 뭐 자기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사전에 통보도 북한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네. 예, 그리고 그런 전혀 사전 징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뭐 뭔가 올해에는 좀 북중 관계를 좀 회복하자 이런 어떤 뭐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이 보란 듯이 이제
핵폭탄을, 그것도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걸 터뜨리니까 중국이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강력한 반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처럼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지겹게 반복되는 풍경이 하나 있어요. 이 네버엔딩 스토리가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미국하고 중국이 니 탓이다. 니 탓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예, 서로 뭐 상대방 탓이다라고 이제 서로 그 비판하면서 이 북핵이라고 하는 공을 상대방 코트에 이제 보내기에 네. 바쁜 이런 뭐 그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미국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계속 이런 뭐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로켓 실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임박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미국은 항상 중국 역할론 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또 이제 식량과 원유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네. 있으니까 중국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언행을 고치거나 아니면 북한이 그런 언행을 고치지 않으면 북한을 망하게 하거나 그럴 힘이 있는데 중국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중국 책임론. 네. 예, 중국 책임론. 너 때문에 이렇게 좀 상황이 악화된 거다. 이렇게 막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막 그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명확하죠.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너희들이 좋아하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이다. 첫 번째, 핵 문제는 우리 때문에 북핵 문제는 우리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네. 적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왜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한테 돌리느냐.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역할을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뭐 북한 육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북한을 설득해 갖고 네. 육자회담 테이블에 이제 불러내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그 부시 행정부 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들어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갖고 육자회담 테이블에 딱 뭐 앉히려고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야, 난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흥미 없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는 미국이 북핵 해결은 말로만 떠들고 예. 이 마음속으로는 북핵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이익을 취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아시아에서의 어떤 대중국 봉쇄 전략. 예. 그러니까 대놓고 중국 때문에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북한이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 좋은 또 꽃놀이패예요.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미국이 그 북핵으로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보다는 이걸 꽃놀이패로 들고 계속 자기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혹은 이제 안보적인 군사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왜 우리가 그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 모란봉 악단 예 모란봉 악단 네. 발음이 잘 안 되네. 예. 작년 말에 베이징 공연을 갔다가 이제 급거 기획한 네. 배경에 김정은이 뭐 그 직전에 수소폭탄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비판적인 네. 입장을 내니까 김정은이 열받아서 철수해 이렇게 했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런 해석의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후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북한은 이게 핵무기가 자주의 무기로서의 네. 성격도 강해진다. 그래서 중국이 그 한두 번 그걸 겪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뭐 핵실험하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제재를 강화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오히려 북한은 더 반발하면서 그런 행동으로 나서니까 네. 그런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순간 대북 지렛대를 잃게 된다. 이런 건 이제 지금까지 과정으로 충분히 입증됐고 네. 특히 김정은 들어서는 그런 추세가 더더욱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오히려 역행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보기엔 그런 거죠. 저 미국 애들이 미국이 저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북핵 실험을 이유로 뭐 전략 폭격기 한반도 이게 한반도가 그 중국 심장부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네. 예? 중국 심장부 가장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예. 그럼 뭐 어떤 전략 폭격기 실험을 갖다가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과유불급이라고 미국이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중국이 이제
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 관련국들의 냉전과 자제, 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라.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페이스에 말려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강력한 그 국제적인 어떤 대북 압박 공조를 이루려면 네.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려면 이들 나라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하면서 예, 이게 가야 되는데 이들 나라를 사실상 이제 겨냥하고 있는 전략 무기들을 막 동원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를 내고 이제 그 평양의 시각에서 볼 때는 미국이 저런 거 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를 겨냥한 압박 구도에 균열이 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번 핵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 중국에서는 어떤 중국의 대북 제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일단 뭐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그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착수됐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에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 독자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 북중 간의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 이 뭐 통관 네. 검역 이런 절차를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까다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 그다음에 이제 북한 근로자들 네. 이런 이제 어떤 송출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이제 좀 이제 북한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이런 네. 방향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가면 또 흐지부지 될 겁니다. 네. 예, 흐지부지 되고 그 더군다나 이제 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이유로 또 미국이 좀 그런 군비 증강의 움직임 보이고 이것이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네. 이런 어떤 징후가 보이면 그 중국의 입장에서 뭐 볼 때는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네. 또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높아지는 이런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군사 위주, 제재 위주의 접근법은 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국제사회 안에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나 외교적 네.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작년 9월이었던가요? 그 존 케리 미국 네.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은 이란과 달리 국제 경제 체제에서 동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 제재로는 문제를 못 푼다. 제재로는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What is a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이 뭐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존 케리가 I don't know. 저도 모릅니다. 예, 예,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한번 좀 화제가 됐던 이런 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제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제재, 외교적인 고립, 군사적인 압박과 뭐 무력 시위.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고통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인 거죠. 예? 북한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의 크기가 커질 거다. 네. 예? 이런 쪽에 접근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성공했느냐? 그게 성공했느냐? 철저하게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한테 그 가해지는 고통의 크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정을 바꿀 만큼 강력하지 못한 것이고 예? 그리고 오히려 북한 지도부는 그런 어떤 그 외부 세계에서의 어떤 제재와 압박을 자신들의 어떤 그 핵무기를 포함한 자기들이 얘기하는 노선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삼고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 이제 출범한 지 만 3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만 3년이 아니죠. 벌써 4년, 5년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 시기 동안 굉장히 그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북한의 경제 사정은 오히려 좀 좋아진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상당히 지금 이번 그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그 제재해라. 고립해라. 고립시켜라. 네?
근데 우리의 경제상은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예. 경제상뿐만 아니라 뭐예요? 핵과 미사일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또 그게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됐을 때, 기존에 실패한 정책을 계속 되풀이할 거냐, 예? 계속 되풀이할 거냐, 아니면 북한을 규탄하되, 네. 기존의 정책이 뭐가 잘못된 거,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원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은 불필요했던 것인 건지, 아니면 이 제대로 된 협상을 안 해서 이런 건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엔 중국이 화끈하게 도와주면 이번에는 이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이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설사 중국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시킨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 엄동설안에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 부족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다. 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북한이 아 미안하다. 북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안 할게. 이렇게 나올 거냐. 그건 제가 보기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고, 있는 그대로 북한은 예? 더더욱더 반발하고,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된 행동이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지도부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그 생각하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계속 채찍을 휘두르면 뭐예요? 반항심만 생기는 겁니다. 반항심만. 예? 그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보기에는 것처럼 미국은 뭐 별의별 핵무기 다 만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사실상 지구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적대 국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한국은 뭐 틈만 나면 흡수통일하느니 뭐 통일 대박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흡수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중국도 자기들 입으로 양탄 일성 덕분에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는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불만들을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건 불만들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만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불만들을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이 계속 실패한 정책만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그 통탄을 모르신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어떤 대북 정책들은 그냥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게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직후에 한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질문을 받고.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 자기와의 싸움의 핵심은 이 북한 문제,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이겨내는 게, 이게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출발점이다. 그런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무슨 뭐 그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뒷받침한다고 또 국가정보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전문을 다 공개해버리고, 네. 예, 그리고 뭐 멀쩡한 서울시의 그 이제 공무원을 갖다 간첩으로 막 네. 그 조작하지 않나, 네. 예, 국민의 그 심판에 맡겨야 될 통합진보당 해산을 갖다가 법적으로,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어떤 해상 명령을 내리지 않나. 네. 뭐 툭하면 무슨 뭐 북한이 뭐 무인기를 보낸다. 예? 무슨 뭐 또 뭐 휴전선 일대에서 뭐가 벌어진다. 자꾸 이제 그런 어떤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를 이용하는 이런 관성들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이런 어떤 그 남북관계 문제, 이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이 이제 이 핵 문제를 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차대한 문제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뭐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GDP를 3,000불로 만들어줄 때서 뭐 비핵 개방 3,000이니 네. 말도 안 되는 또 구라를 쳤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도 뭐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선택하고 이제 이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북한의 새로운 미래 무슨 뭐 50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를 또 하고 이랬는데 어찌됐든 정책은 결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네. 예? 예, 결과가 말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북핵 불용, 북핵 불인정,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두 정부에서 왜 이 북핵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통일에 있다. 예? 예. 아, 이건 정말 그 기본적인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언이에요. 예?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고요.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통일할 수 있습니까? 예? 예?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네. 이제 제기되는 것이고, 핵을 가진 북한을 뭐 어설프게 잡아먹겠다고 덤볐다가 뭐예요? 예? 절대 터져서는 안 되는 예,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북한의 그 이제 뭐 핵 억지르기에 관한 법을 보더라도 그런 이제 핵무기 보유의 이제 몇 가지 근거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도 통일을 막겠다라는 내용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흡수 통일을 막겠다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아니까 대통령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국정원 국방부를 비롯한 이제 국가안보기관들도 그런 네. 내용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통일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굉장히 현혹시키는 그런 언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의 결정체인 핵과 이 변화무쌍한 인간 의식이 만나면 어떤 그 화학 적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뭔가 북한 전문가 대접을 받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좀 팽배한데 네. 그렇지만 핵과 인간의 어떤 이제 지난 70년간의 상호 작용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네. 아까 그 소개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죠. 본인이 대통령 백악관 문 안에 들어갈 땐 내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거야. 예, 그렇게 다짐을 저는 그게 뭐 누구처럼 구라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은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보여주는 형태는 역대급 네. 핵무기 현대화, 뭐 1200조 원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갖고 역대급 그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이고 정반대의 모습이 예를 들면 이제 그 JFK,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1959년 미국 대선 때 있지도 않은 뭐 미사일 갭 논쟁, 폭격기 갭 논쟁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게 된 1등 공신이 그 존 F. 케네디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소련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폭격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케네디는 대선 후보였죠.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더 핵미사일도 적고 그 전폭기도 작다. 수도 이제 작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공화당 아이젠하워 정부를 맹공을 퍼부으면서 그때 공화당 후보였던 그 닉슨 리처드 닉슨 후보를 이제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케네디 임기 초반에 굉장히 핵무기고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쭉 늘어나고 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 핵과 인류의 생존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핵무기를 다모클레스의 칼로 비유를 하면서 이 다모클레스의 칼이 떨어져 갖고 인류를 다 죽이기 전에 인류가 먼저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예. 그런 명연설을 했던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몇 개월 후에 이제
흉탄에 쓰러지고 말았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이 두 모습만 보더라도 핵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 예. 특히 핵무기의 그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도자의 네. 인식은 쉽지는 않지만 이게 영원히 불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 이렇게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겠냐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게 포기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핵을 포기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이 그걸 갖고 있을 때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그런 확신을, 예? 확신을 심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김정은도 생각을 네.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접근법은 철저하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예. 김정은은 미치광이, 또라이. 네. 예, 저 젊은 놈이 무슨 짓을 하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미치광이 취급을 하는 사이에 김정은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를 두들겨 갖고 아 이제 과거에는 뭐 아버지 때는 이 경제 발전에 필요한 대외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핵무기를 카드화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경제 발전에 필요한 핵 억제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미국이 제대로 된 협상도 안 하고 네. 한국도 뭐 이런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뭐 자기 이익들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결국 내가 결정적인 한 방을 갖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그 힘의 바탕을 해서 이제 군비를 줄여서 경제 발전에 힘쓰겠다. 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비판할 수 있지만 네. 김정은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하게 하려면 너희가 핵무장이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가 가능하다. 예? 그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김정은도 좀 뭐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이 화학장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형태로 일관했다고 한다면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좋은 거죠. 왜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핵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제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그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더더욱 더 힘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다른 수단에 의해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제 김정은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협상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협상다운 협상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협상 무용론이 뭐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협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건 지난주에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그거죠. 2005년도에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보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열기로 했어요. 네. 평화 포럼을 열기로 했고 네. 이 당사자는 남북 미중 내 나라다 이렇게 이제 암묵적인 합의도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그로부터 지금 1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적대국 지도자와도 직접 대화를 하겠다.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네. 이게 2008년 대선 유세 때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예?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미국 국무장관조차도 평양에 가본 적이 없는 네.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핵 문제 해결이 쉽다 이런 취지 말씀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포기라고 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하려면 한국, 미국,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양측의 전략적 결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케미, 이런 화학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몫은 한국에게 있다. 예, 한국에게 있다. 이런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도 확실히 좀 인식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뭐 한반도 비핵화, 북핵 부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갈수록 현실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느냐. 그런 이제 이 보이스피싱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이런 상황이 그 악화되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건 대북성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고, 그 성찰의 핵심은 아, 이제는 협상다운 협상을 해보자. 네. 예,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의지가 이렇게 모아질 때, 이제 정부도, 현 정부일 수도 있고, 다음 정부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어떤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신뢰하는. 네. 네. 그러니까 신뢰를,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명칭이 요즘 쓰지도 않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잖아요. 네. 예, 예. 그럼 신뢰는 만나서 대화하고 작은 문제부터 네. 하나둘씩 이제 풀면서 이렇게 쌓아져야 되는데 네, 네. 지금까지 접근법은 북한이 변해야 신뢰가 네. 생긴다. 이런 말은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일차적인 대북 정책을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게 아닌데 네. 좀 답답한 이런 어떤 그 측면이고 어찌됐든 제가 끝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긴 호흡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한반도 핵 문제와 이 평화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고 이 문제가 정말 우리의 생존과 안전과 우리의 삶의 질을 억누르고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 정책을 제대로 이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리더들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되는 예,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유 한 시간 동안 떠드니까 힘드네. 뭐 궁금한 거 많이 풀렸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아유 우리가 그 4차 핵실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져가지고 핵실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 예고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만 출장 관계상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녹화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오신다. 예, 이렇게 좀 예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일을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